사실 정수기와 청정기가 주력인 저희 코웨이 같은 경우는 소비자 가전에서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익숙하게 연결되는 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 코웨이는 지금 IoT 기능이 탑재된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를 현재 수만 대를 4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. 이 데이터가 1분 단위로 계속 저희가 수집을 좀 계속 해왔습니다. 활용 방식이 되게 다른데 정수기나 이런 것들은 그 계속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물을 먹는 가구 내의 용량이라든지 물탱크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동안은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온수의 이용량, 냉수의 이용량, 그 다음에 정수된 유관물의 양, 탱크 용량 같은 것들 그리고 저희 제품의 품질들을 관리하는 데 쓰고 있고요. 청정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그 청정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센서가 그 장착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는 온도, 습도, 미세먼지, 이산화탄소, 그 다음에 냄새와 관련된 그 각종 정보들을 1분 단위로 수집을 하고 있고요. 이걸 기반으로 해서 현재 특히 미국에 수출한 아마존에 수출하고 있는 그 에어메가라고 하는 저희 주력 제품은 그 관련된 그 필터의 교체 주기 같은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아마존에 보면 DRS라고 하는 그 필터 자동 배송 서비스 같은 게 있습니다. 이 부분들을 좀 더 최적화해서 필터의 용량들이나 수명 주기들을 예측하는 데 쓰고 있고요. 올 여름에 처음으로 머신러닝 베이스의 공기청정기가 출시가 됐습니다. 그래서 클라우드로 제어되는 공기청정기가 집마다 설치된 공기의 공기청정기가 예측할 수 있는 그 공기 환경은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을 풍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팬 스피드 같은 것들을 자동 모드와 보완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요리를 일정한 시간마다 하는 고객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 5분 전에 미리 강력하게 좀 돌려서 미세먼지의 패턴 같은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방식들의 머신러닝 기술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. 아직 인공지능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적인 그 과정은 있지만 순차적으로 이런 식의 학습들을 해가면 저희가 제품 소비자 측면에서 이익과 제품의 개발 방향에서 또 좀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런 전통적인 기업의 한계가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은데요. 코웨이와 같은 그 제조를 같이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IT의 구성이 뭐 말 그대로 자재 관리나 출고나 어떤 재무적인 부분들에 맞는 ERP 시스템이죠. 저희도 이제 SAP이 중요한 플랫폼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IoT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저희 IDC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무슨 앱을 만들어서 뭐 B2C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다 문제가 되는 거죠. 당연히 스토리지도 문제가 되고 ERP에 최적화되어 있던 시스템도 다 굉장히 많은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고 근데 이 문제들을 결국은 내부의 각종 경영진들이나 또는 뭐 CFO 조직 같은 데들에 우리가 이 변화를 위한 투자분들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들을 기술적, 비즈니스적으로 설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클라우드로 넘어가거나 이래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인프라 문제 같은 것들도 그동안 익숙했던 한국 정부의 규제라든지 각종 정보 보안이나 이런 문제들을 다 깔끔하게 다 처리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CIO들한테 경험을 하다 보니 그런 설득 작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 시간과 그 다음에 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 문제죠. 왜냐하면 머신러닝부터 시작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제일 크게 어려운 게었던 건 프로그램 파워, 프로그래밍과 그 다음에 수학적 지식들을 잘 같이 갖춘 이런 개발자들이 필요한데 특히 코웨이와 같은 이런 회사에 과연 그런 전문 인력들이 합류하거나 설득하는 것들이 가능할까에 대한 어려움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. 결국은 저희도 일정 부분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AWS 같은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과
밖에는 없다고 보고요. 말씀하셨던, 셀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플랫폼에 대한 도입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결국은 좀 체질을 바꿔나가고 미래를 위한 중요한 그 자세인 것 같아요. 네. 사실은 코웨이가 그 공기청정기의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을 도입한 최초의 기업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AWS의 그 리인벤트에 가서 저희가 이 사례를 발표했을 때 전 세계 굉장히 많은 미디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어떻게 하냐 라는 질문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받았습니다. 그 저희도 그거를 보면서 생각보다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고객들이 IoT로 수집되는 각종 데이터들이 어떻게 관리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걸 알게 됐고요.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이 IoT로 수집되는 각종 데이터들을 보관할 때 철저한 분리보관 원칙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.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저희가 이를 위해서 고객 정보에 대한 핀화 작업 그리고 이 핀화 작업을 통해 갖고 실제로 이 사람에 대한 상세한 정보 부분들을 반드시 분리보관하고요. 기타 나머지는 모든 그 로우 데이터는 다 핀화된 데이터를 통한 그러니까 익명성을 갖고 클라우드에 다 유통이 돼서 이 핀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반드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확인할 거나 사실은 그런 게 거의 필요 없는 서비스의 구조들을 좀 짜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ERP 자체에서부터 각종 시리얼 넘버라든지 이런 그 만수화된 여러 데이터 부분들이 데이터빌드에 많이 추가되기 시작을 했고요.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집된 데이터들이 고객한테 더 유용하게 될 수 있는 설득 작업들을 좀 많이 저희가 해서 고객들한테 주는 베네핏들, 그 다음에 한계 같은 것들을 계속 잘 알려주는 쪽을 많이 고민을 좀 합니다.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들이 너무 과도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계속 센서 데이터에 굉장히 많으냐 저희한테 수집되고 있는데 이게 다 필요한가? 그 다음에 수집 주기는 적절한가를 분기 단위로 좀 보면서 계속 좀 저희가 목표로 삼는 어떤 유용성에 적절한 부분들을 좀 취사 선택하는 작업 쪽에 머신러닝 개발의 비중이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보정을 하는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특별한 결론을 갖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적절한지를 보는 운영적인 측면이 훨씬 큰 것 같아요. 그 부분들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거고요. 그러니까 비식별한 정보들 그리고 또 이게 누군가 추적까지 가능하지 않고 다만 그게 모였을 때 어떻게 보면 퍼블릭 데이터처럼 좀 유용한 이런 부분들의 접점이 뭔지를 좀 찾는데